예, 여러분들은 관절 좀 조심하시고, 계단 뒤쪽에 계신 분들 막 앞으로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좀 당겨주세요. 뒤에 계신 어머님들 좀 앞으로 와주세요. 안 들려요?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오세요. 예. 뒤에 플래카드를 세워야 돼서 앞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의원님들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야, 빨리 들어와! 좋소. 좀 내려와요. 네. 의원님 여러분. 네, 규탄도의 사회를 맡은 주철현 의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려가 규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과 방송 3법이 국민의힘 동조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청하면 구령구만 삼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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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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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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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탄 발언입니다. 노조법과 방송3법을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이에 동조해서 제의 과정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법 2조 3조는 변화된 노동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노사 현장에서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에 막는 것은 도리어 노동 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하는 도리어 나쁜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도리어 현장에서의 분규를 더 장기화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법을 부결시킴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조법 3조에서는 부당한 손배소로 인해서 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입니다. 이것마저 내팽개침은 정부 여당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참 비정한 대통령입니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이러한 법을 내기도 했습니다. 야당 때는 하자고 하고 여당 되니까 안 한다. 잘못된 겁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언론 자유와 공영성, 공정성보다는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그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도 바로 그러한 속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장도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 과정에서
잘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거부권 및 제의 부결은 정말 그 잘못했습니다. 여당은 그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신여로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제의 과정에서 부결된 방송 3법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양곡법, 간호법,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저희가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 과정에서 부결표를 던진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서 한 번 더 고우를 제청하겠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